오늘 이슈는 서울책보고 전두환 행운의 동전입니다. 구불구불 긴 통로 안에 잔뜩 차있는 책들. 여기는 바로 어제 문을 연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입니다. 송파구 잠실나루역 근처에 비어있던 창고를 책방으로 리모델링한 건데요. 크기는 무려 1465제곱미터, 소장 중인 책은 13만 권이나 됩니다. 여기선 역사 깊은 헌책방 25곳의 책들을 위탁 판매하는데요. 각 헌책방마다 매력도 다르고요. 수집하는 책 분야도 다양해요. 평소에 보기 어려운 초판본이나 절판된 책 같은 희귀템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요즘 대형 서점도 많고 온라인 배송도 잘 돼 있어서 헌책방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한 대 모아놓으니까 책방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독자들도 좋은 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겠죠? 헌책뿐 아니라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코너랑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에요. 헌책방의 새 역사가 쓰일 수 있을까요? 지금 개관 특별 전시도 하고 있대요. 달려라! 책 덕후들! 어디 보면 전두환 씨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.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 여기서 깜짝 퀴즈. 다음 중 몇 번일까요?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 씨는 2번에 해당되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어디에서는 각하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.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지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다죠. 청계천 팔석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소원이 담긴 이 동전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꿈을 이뤄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? 바로 엊그제 서울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모인 행운의 동전에 기부했습니다. 한국 동전은 3천만 원이 모여서 서울 시내 특성 화구의 장학금으로 쓰일 거고요. 각국의 관광객들이 던진 외국 동전도 15,000점, 우리 돈으로 1,000만 원 정도인데요. 이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되어 세계 물 부족 국가의 어린이를 위해 쓰일 거래요. 행운의 동전은 청계천이 복원된 14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까지 한국 동전만 3억 7천여만 원, 외국 동전은 2억 6천여만 원이나 모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. 이 동전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지진성금, 유니세프 한국위원회, 특성화고 장학금 등으로 사회 곳곳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.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동전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있다는 게 참 훈훈하네요. 일사F 구독하신 분들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. 여러분, 제가 소원도 빌었으니까 꼭 구독해주셔야 돼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내일 봐요. 안녕.